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대답한다. So they answer. They are answer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이 속엔 두가 들어있다, 더수가 들어있다? 그렇죠. 그럼 누가다가 완성됐고요. 그럼 이제 첫 단계. 그들은 대답하니? Do they answer? 문장 완성? Do they answer the question? 그렇지. Do they answer the question? Do they answer the question?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안 쓰고 뭔가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쓰죠. 그래서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꿔요? The question, 그 질문이란 말을 얘 대신에 대답하는 사람은 the question이 있어야 할 자리에 the question 대신에 뭘 쓴다? 그렇죠. 그것, 그 질문 그것, is 쓰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No. No. They. Don't answer. They don't answer. 그렇지, the question. No, they don't answer the question. The question 귀찮으니까, the question 대신에 it 들어갔다니까? No, they don't answer i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주머니 안에 뭘 갖고 있니?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그렇죠, 넌 가지고 있다. 넌 가지고 있다? You have. 그러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문장 전체 완성. Pocket. 그렇죠.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오케이. 그랬더니 Now Okay.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맞나요? 오케이, 선생님이 영어 문장에서 꼭 붙어야 있어야 될게 뭐가 있다는 얘기 계속했는데요. 여기서는 붙어 있어야 될게 뭐예요? 그게 바로 누가다죠, 누가다. 그럼 여기서 누가, 나는 뭐 한다, 가지고 있다라는 말은 영어 문장에 꼭 붙어 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I much money in my pocket have 하지 왜요? 여기 써 있는 대로 하지 뭐. 나는 I in my pocket much money have 이러면 안 되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할수 있어요, 영어로. 됐습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Okay. 그래서 much money의 뜻은 무슨 뜻이고? 많은 돈이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much money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In your pocket. Mine, 이게 you로 바뀌잖아, 대답할 때. 이 소개드렸던 to가 일로 오고, 그래서 do you have 만들고, 얘가 you로, I가 you로 바꿨으니까 mine은 you어로 바뀌면 되겠네.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오케이, 그 다음, 너는 왜 웃는 중이니? 뭐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너는 웃는 중이다. 그렇죠. You are laughing. Okay. Laugh의 뜻은 뭐예요? 오케이. Okay. 그렇죠. 하다 시인데 아이는 웃는 중인 어떤 시 됐으니까 이번에는 뭐가 필요한 문장이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만들었고 이제 묻는 거첫 단계. 넌 웃는 중이니?
그렇죠. 아까 전에 you are laughing 있으니까 are you 하면 되겠죠. 이 are를 일로 보내면 되죠. 여기 있던 do를 꺼내 쓰는 게 아니고요. Are you laughing? 그럼 문장 완성. Why are you laughing? Why are you laughing? 오케이. you가 궁금하니까 묻는 말은 why로 시작하죠. 그랬더니 The webtoon funny? 'Cause the webtoon. 이렇게요? 그럼 is funny 하는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맞다 틀렸다는 얘기는 안 했어 아직. Because the webtoon is funny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is를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만약에 여기 이 funny의 뜻이 뭔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웃긴이야. 어떤 이니까 뭐 만들어줘야 돼?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즈를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는 거야. 됐습니까?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오케이.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너의 형은 누구랑 싸우니? 할 차례입니다. 뭐부터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면 너의 형은 싸우다는 영어로. Your brother. 그렇지. Fight죠. 그렇죠. Fight가 싸우단데. 여기에, 그렇다면, 여기에 is 들어가면 안 되는 하다시 문장이죠. Your brother fight. 그 다음에 여기에 그렇다면 두가 들어갔어요? 더즈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이유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네. You brought a fight. 그러면 첫 단계 묻는 말첫 단계 너의 형은 싸우니? 그렇지. Does your brother fight? 그러면 문장 전체 완성.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뭔가를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하죠. 오케이. 그래서 뭐를 뭐로 만들어서 대답하던가요? 오케이. Your sister는 내가 아직 안 가르쳤어. 이거 너 she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이거 아니고 her 해야 되기 때문에 안 가르쳤어야지. Your brother. 그렇죠. Your brother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my brother가 있어야 될 자리에 my brother가 없고 대신 he가 들어있죠. 그래서 그렇죠. doesn't with my sister 하면 큰일 나죠. doesn't 뒤에 하다시가 있어야지 문장에 가장 중요한 게 빠지지 않는 거죠. doesn't fight with my sister. 뭐라고요?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그렇지.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눈치챘을지 모르겠는데, don't나 doesn't 뒤에는 항상 하다시가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뭐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너는 간다. You go. 두가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어요? 두가 들어있죠. 비동사는 끼어들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러면 첫 단계, 넌 가니? Do you go? 그렇죠. 이제 문장 완성하면 되는데요. Okay. 자, at school은 학교에서고요. 학교로 하고 싶으면 and 말고 to.
그렇죠. 뭐라고요? How do you go to school? How do you go to school? 학교 가는 방법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디로란 대답 붙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지. 이거 끊어놓은 이유가 있어. 전부 다한 가지. 누가다. 나머지는 어떤 질문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어디고, 이거 by bus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아, 뭐라고요, 이 문장이? I go to school by bus. I go to school by bus. by bus는 버스 타고 버스로 이런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How? 그렇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by bu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was you? How 천천히 천천히. was? 이 속에 뭐 들어있는지. Go? How does do you go? does도 쓰고 do도 쓰고 난리가 나네. How do 자, 화면을 잘 봐. 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생각해. 또 그래, 그러니까 얘가 일로 가겠지. How do you go to school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10분 정도 수업했고요. 지난번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네요. 오케이. 진효. 오, 오늘은 무려 10문제를 해냈습니다. 그 어려운 걸 진효가 해냅니다. 오케이.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할거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할 친구.